스몰캡 전략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MI텍입니다. 메디컬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칭이 되겠고요. K의료기기 업체로서 우상향 실적이 전망됩니다. 참고적으로 주 사업은 비혈관 스텐트 분야의 글로벌 2위권 업체가 되겠습니다. 비혈관 스텐트의 글로벌 2위 업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스텐트라는 말 자주 듣습니다. 뭐 심장과 관련돼서 관상동맥 쪽 그리고 뇌혈관 쪽에 들어가는 스텐트 이걸 이제 혈관 스텐트라고 하는 거고. 전 세계 시장의 스텐트 시장 규모가 10조가 넘고 있지만 대부분은 혈관 스텐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비혈관 스텐트는 혈관을 제외한 스텐트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화기 내과, 비뇨기, 호흡기 등의 사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MI텍의 매출 비중으로 보면 담도용으로 쓰이는 스텐트가 가장 많고 다음이 대장 십이장 그리고 식도 기관지 순이 되겠고 MIT의 경우는 특별하게 크로스 훅이라는 차별화된 구조로 유연성이 강점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2위권 업체가 되겠고 특별하게 일본에서는 1등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남미 유럽에서는 2위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혈관 스텐트 전문 기업입니다. 보니까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선전하는 그러한 기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최근에 경쟁 업체와 함께 M&A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더라고요. 그 이슈는 어떤 이슈입니까? 예, 우선 이제 그 비혈관 스텐트의 독보적인 1위 업체는 BSX라고 약칭하는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입니다. 미국 업체가 되겠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북미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뭐 거의 75% 정도 점유율로는 압도적인 1등이고 또 남미하고 동남아에서도 1등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2위권에 있는 업체를 3개 정도가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MI텍이 있고 태웅 메디컬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2위권 업체로 있는 게 이제 쿡 메디컬이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업체인 마이크로텍이라든지 이런 중국 로컬 업체를 제외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 글로벌 2위권에 있는 우리나라 2개 업체가 모두 M&A 타겟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MI텍의 경우는 보스턴이 인수를 하려고 그래서 EV 전체 기업 가치 환산을 약 4,600억 정도로 해가지고 인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인데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독과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EU 국가 내 2개 국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불발이 되겠고 이로 인해서 BSX는 MI텍에 대한 지분을 9.9% 가진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올림푸스, 옛날 카메라 업체죠. 전 세계 내시경 1위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이제 태웅 메디컬에 대한 M&A 과정이 진행 중이었었고 약 5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로 진행되는데 금년 초에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계약까지 해가지고 철회를 했는데 이유는 데이터의 무결성 문제라고 했는데 어쨌든 요약하자면 글로벌 2위권 업체가 3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2개 업체가 모두 글로벌 탑티어급의 의료기기 업체의 M&A 대상이 됐다. 지금은 일단락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M&A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비혈관의 스텐트 업체 한국에 2개가 있는데 모두 다 M&A 이슈에 휩싸였었고 일단은 M&A 이슈 지금은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M&A 이슈는 없는데 앞으로 나올 이슈들은 어떤 것들 좀 저희가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미중의 갈등 때문에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향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불확실성이 좀 제기된 상태에서 MI텍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2023년에 유럽이 허가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MDR이라는 쪽으로 규제 쪽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새로이 대해서 인증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9월 달에 MI텍은 유럽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유럽 인증을 받으면 중동하고 아프리카까지 통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상태인데 이 인증을 이슈로 해서 뭐 재고 조정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해는 판매가 늘었죠. 대표적으로 22년에는 유럽향 매출이 168억이었는데 23년에는 76억까지 감소를 했던 상황이 발생했고 두 번째 더 큰 이슈는 MI텍은 글로벌리 독점 유통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 내 1위였는데 여기에는 보스턴이 담당을 하고 있고 네. 미국에는 올림푸스가 담당을 합니다. 내시경 1위 업체 올림푸스가 담당을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2030년에 종료가 되니까 좀 멀었는데 네. 유럽에 또 유통 독점을 했던 게 올림푸스였는데 이게 계약이 금년 9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올림푸스는 태웅을 뭐 인수하려고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있었는데 10월 초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났죠.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다각화 결정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시장인 독일의 경우에는 후지필름입니다. 네. 이 후지필름은 글로벌 내시경 2위 업체이자 또 이 내시경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판권을 MI텍이 갖고 있을 정도로 또 좀 관계가 좀 있는 쪽이고요. 이탈리아만 이제 올림푸스가 하고 있고 주요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그 나라의 유수의 의료기기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효과는 새로 선정대들이 이제 25년부터 인상된, 대폭 인상된 가격으로 될 거고 또 올림푸스가 독점도 하던 게 여러 회사들이 했기 때문에 좀 더 판매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향 매출은 금년도에 전년도 76억에서 105억 정도인데 25년에는 153억 정도, 45% 증가를 해서 25년 실적의 주요인이 될 거고 아마 26년 정도에는 과거에 최고 기록했던 수치를 훨씬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유럽향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실적 추이를 좀 만나보고 갈 텐데요. 지난해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그래도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보스턴으로 M&A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비주력 사업을 다 정리했다는 게 호재입니다. 뭐 혈당 측정기 그리고 세석기 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네. 또 유럽 인증 M&A 이슈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 조정 효과도 소멸됐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올림푸스가 경쟁 업체인 태웅을 인수했다면 좀 더 경쟁 상황이 심화될 텐데 그렇죠. 인수가 무산됨도 긍정됩니다. 또 유럽향의 유통사를 재선정을 했고 또 실제로 단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언젠가 또 M&A가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당분간 핵심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28년에 1000억 정도 매출을 목표를 하면서 하는데 1000억을 향해서 실적이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에 매출액 464억에서 영업이익은 133억으로 급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533억 그리고 163억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31%로 올라서고 25년에는 625억에 204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약 33% 그리고 26년에는 34, 35%의 영업이익률 그래서 우상향 실적이 24년부터 되겠고 25년부터는 최대 실적 랠리를 경신하는 실적이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실적이 좀 급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매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늘어나는데 주가도 함께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보니까는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제 우선은 이제 M&A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그로 인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주가가 이제 플럭처이션이 이제 심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M&A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아마 이제 14,500원 정도가 이제 보스턴이 이제 인수한 단가였기 때문에 네. 그 가격대를 넘어서서 16,000원까지 최고가를 기록한 상황인데 무산되고는 이제 많이 빠졌었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을 보자면 1분기부터는 실적이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매수 주체가 좀 없었는데 10월 초부터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물리는 부분이 바로 유럽의 유통사 선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화라는 여러 회사가 선정이 됐고 단가가 상당 부분 인상이 돼서 25년부터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를 기관들이 선취 매수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판단입니다. 10월 초부터 기관들이 순매수한 수량이
35만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신하고 3호, 이제 펀드 쪽하고 또 장기 투자가인 연기금하고 보험까지 매수로 가세한 상황입니다. 자,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이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매각을 하고 나서도 지금 52%를 갖고 있고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하면 53%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대 주주인 보스턴이 9.9%를 갖고 있고 네. 실제로 투자가 입장에서는 외국인은 5.4%입니다. 이 기관 매수가 꾸준히 일어난다면은 주가는 레벨업을 충분히 가능할 소지가 많다 하는 네. 측면입니다. 우선 실적이 호전이 될 거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선진국 향해서의 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는 측면입니다. 그러네요. 뭐 일단 일본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유럽, 미국 순인데 이런 쪽으로 해서 최고 실적 랠리가 될 거 있고 또 K 의료기기에 대해서 여러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52주 최고가 9,270원 정도는 또 10살이 좀 돌파하지 않겠느냐. 또 이제 주가 증시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주봉으로 따진다면은 7,500원 정도가 이제 최바닥권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일봉으로 따진다면 8,400원을 지지만 해준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업사이드로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25년의 실적이 과연 제가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25년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상향 실적, 최고 실적 랠리가 된다면은 주가도 기업 가치도 네. 단계적으로 레벨업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M&A 이슈에 떠나서 펀더멘탈 그리고 선진국 향으로 실적 바람이 불고 있는 글로벌 K-의료기기주다 이런 판단입니다. 보니까 이번 달에도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